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다들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을 조심하면 건강해져요. 몸을 함부로 두면 건강하지 않고. 이 세상은 항상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전에 어렸을 때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기에 세상은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약육강식, 완전히 이제 인간 세상도 약육강식 아니에요? 예, 힘센 놈은 힘 약한 사람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리고 그걸 억압한 사람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억압받는 사람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억압을 한단 말이죠. 또 자연은 또 어때요? 자연도 보면은 큰 놈이 작은 놈 잡아먹고, 작은 놈은 더 작은 놈 잡아먹고, 예. 그러면서 이제 강한 놈은 계속 더 강해지고, 약한 놈은 점점 더 자꾸 더 약해지는 것 같고, 부자는 자꾸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해도 가난한 것 같고, 그 세상이 너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고통을 벗어나야 된다. 왜 또 죽노? 죽기는. 늙고 죽기는 또 와 늙고 죽노.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갖고 왕이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아프고 이제 출가하잖아요. 다 때려치아프. 다 때려치우고 출가를 하셔가지고 수행을 하시고 보니까 6년의 고행을 하시고 수행 방법을 획기적으로 당신이 바꾸셨어요. 예, 바꾸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식의 수행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루 저녁에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초야에, 그러니까 초저녁에 숙명통을 얻어요. 숙명통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전생을 싹 다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 있었던 모든 일을 싹 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뭐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도 잘 기억 못 하죠. 어제 저녁에 있는 일도 잘 뭐 가물가물해. 저녁을 뭐 먹었더라. 예. 오늘 내가 약을 먹었던가.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에 맑아지고 맑아져가지고 전생의 기억들을 싹 다 기억하십니다. 몇 생 전에는 어떤 나라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집안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었고 그 뒤에 쌍에는 또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누구의 부모를 모시고 누구의 형제 자매를 데리고 같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어떤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이걸 싹 다 기억을 한 거예요. 자기의 전생을 바라보니까 아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고 살았었구나. 내가 전생에 잘 살았으면 복을 짓고 덕을 쌓고 살았으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몸을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가 있었고 그 좋은 환경이라고 뻐기고 이제 막 살다가 그 다음 생에는 또 이제 다시 괴로운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안 거예요. 아 참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인과대로 살았구나 라고 아셨어요. 그리고 한참 더 수행을 하십니다. 딱 앉아가지고 마음을 맑혀가지고 또렷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시면서 수행을 하시니까 중야에 한밤중에 되어서는 이제 천안통이 열리셨어요. 천안통이 뭐냐면요. 일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 일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에는요. 다른 사람의 과거 전생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이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식을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과거 전생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탁 보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천안통이 열려가지고 이 세상 중생들을 바라보니까 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중생들도 다 인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도 뚜렷하게 확실하게 질서 정연하구나. 어떤 것 하나 그냥 배지 일어나는 것 없이 어떤 것 하나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 없이 모든 것들은 바람 한 조각, 바람 한 조각 부는 것, 구름 한 조각 생기는 것, 꽃잎알이 하나 떨어지는 것, 모래 알갱이 하나 생긴 모습까지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당신이 직접 보신 거예요. 천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이니까. 네. 우리도 실제로 사실은 좀 보여요. 그런 거. 여러분이 집에 아끼는 뭐 접시 하나 있다 칩시다. 휘집을 때 가져간 거. 예, 네. 지금 아직도 아끼고 있는 거 있잖아. 집에 하나씩. 그거 탁 보면은 시집올 때 갖고 올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천안통이 그거예요. 일체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네.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내 기억 속에 있는 것만 우리는 아직까지 지혜가 밝아지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 한정된 몇 가지 물건에만 그런 눈이 있어요. 네, 그게 다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부처님은 일체 모든 것을 싹 다 보시고 그렇게 보니까 아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요 세상에는요 불합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다 합리적입니다. 지금 막 뭐 미운 놈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다. 이? 미운 놈이 잘 먹고 잘 살아. 저 새끼 저거는 분명히 못 먹고 못 살아야 되는데 괴롭고 힘들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과거에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사는 꼬라지가 엉망진창이고 못 살만 해. 그러면 걔는 다음에는 점점 못 살아져요. 그게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자, 일체 모든 것에는 다 이 이제 그 뭐야 이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시집 갈 때 가지고 갔던 그 접시, 예,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 정보가 내한테 싹 다 들어오잖아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를 내가 어? 올 때는 애주중지 싸가지고 왔는데 갖고 오니까는 시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걸 깨니 많이 캤는데 캐싸면서 막 어? 그래도 애 낳았을 때는 이걸로 뭐 미염도 써 막 나오잖아 스토리가. 그 물건 거기에는 일체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 이 세상에 싹 다 박혀버립니다. 그 정보가. 그래서요 한치의 어긋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조금 써먹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니요 이거. 카메라, 핸드폰, CCTV, 예, 블랙박스 이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이 조금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과학으로 이게 뭐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 어느 정도 렌즈가 있고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그러면 그걸 딱 저장해놓으면 그거는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거는 또 여기서만 보여요.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내가 지금 법문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유튜브 틀어갖고 실시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미국에서도 보고 프랑스에서도 보고 물론 보는 사람 없지만 어디 부산에서도 보고 부산에서 보는 사람은 있어. 예, 부산에서도 보고 대구에서도 보고 예. 그래서 본단 말이지. 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생각, 사고방식, 행동거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에 다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찍으면 나오는 거예요. 기계가 찍으면. 근데 이제 앞으로 세상이 발전하면요, 이 기계 없이도 그냥 이 공간에 있는 뭐 하나 뜩 떼가지고 딱 검색 딱 하면은요, 몇 월 며칠, 현악스님 딱 치면은 몇 월 며칠 날 현악스님 한 짓거리가 다 나와. 앞으로는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이제. 비밀은 없어. 그게 사실이거든. 그게 그렇게 보는 게 뭐야? 천안통이에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일 뿐이지 부처님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원래 되는 거를 부처님은 지혜를 밝혀가지고 업을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능력이 다시 돌아온 것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업에 의해 가지고 지혜가 가리워져 있어서 그 능력을 못 쓰고 있는 것일 뿐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냥 공짜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허투루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우린 행복하고 싶잖아요. 내 가족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짓을 하셔야지. 잘 사는 짓을. 절에 올 때만 잘한 척 하면 안 돼.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항상 언제나 잘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찍힌다고 내가 하는 행동이. 안 무서워요? 나는 그거 알면서 무섭더라고. 내가 머리 깎고 중으로 살면서도 못할 짓 할 짓 다 하고 사는데 참 나의 삶은 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세상에 다 매 순간이 찍혀 있을 텐데 나의 삶은 과연 모범적이었을까? 나의 삶은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을까? 나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은 그래도 행복할 짓을 많이 했어요. 선할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그래도 아쉬운 거지. 욕심 부리고 성질 내고 화내고 할 때도 있으니까. 매 순간 잘하든 못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온 우주에 찍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수행하는 시간 자꾸 늘려가야 돼요. 그나마 그때는 좀 인간답거든. 그나마 좀, 예, 좀 복도 짓고, 예, 좀 그래도 좀 남도 좀 위하고, 예, 그래도 좀 사람답거든. 예, 그런 시간을 자꾸 늘려가야, 그래야 나의 삶이 점점 훌륭해집니다. 삶 자체가. 그리고 다음 생도 자꾸 훌륭해져 가고. 오늘 심어놓은 씨앗은 분명히 또 발아해가지고 결과로 나오거든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참 중요한, 기도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참 기도를 별로 안 하고 살았지만, 일반적으로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고, 또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정화시키고, 또 선한 쪽으로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게, 정성스러워지고 선한 쪽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바로 기도니까,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자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동안거 때는 26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이 이제 입제예요. 입제하고 27일이 이제 동안거 날이거든요. 동안거 결제 날이에요. 10월 보름날. 예. 그래서 26일 날 일단은 입제를 해가지고 내년 2월 며칠이죠? 뭐 2월 며칠일 거예요. 아무튼 제가 공지문 보냈죠. 90일 동안 매일매일 제가 기도를 할 겁니다. 다른 사람 안 시키고. 예.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급한 사정 때문에 그 시간에 뭐 경주를 가야 된다든지 어른 선생님들 때문에 뭐 다른 일에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으면 그럼 좀 땡겨서라도 일단은 제가 기도를 하고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가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매 순간 매 찰나에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들이 다 온 우주에 찍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좀 동참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떳떳해지도록, 예, 그리고 더 맑아지도록, 깨끗해지도록, 그래서 더욱더 행복해지도록,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기도를 다들 좀 동참을 하셔가지고 올겨울에 뭐 별로 안 바쁘잖아. 예, 농사한다고 뭐 바쁠 것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는 겨울에는 더한 것 때는 그렇게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